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성북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 인생샷 프로젝트 전시회가 있었습니다. 성북동 어르신들의 멋진 순간을 담은 이 사진의 이야기들, 그 이야기들 와보숑이 만났습니다. 저희는 성북동 주민자치의 지역사회 돌봄 분과에서 이번에 추진한 사업이고요. 그 어르신들 그 영정사신이라 그러면 조금 그 이미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 전에 이렇게 들어보면.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즐겁게 좀 찍고 저희도 좀 이렇게 꾸며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인생샷으로 정하고,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스카프라든가 모자라든가 꽃사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연출을 좀 해서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. 요즘 추세가 또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봤습니다. 저희 이제 한성대학교 뷰티과가 있더라고요. 거기에서 그러니까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해주셨고요, 학생들이. 그리고 촬영은 저희 지역에 계신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. 그리고 저희 동네 미용실에 계신 그 원장님이 또 한 분이 또 참여해 주시고,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도와주셨고, 그리고 위원들이 이제 같이 옆에서 봉사를 했습니다. 그런 것,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선정하는 데서 어떤 분을 선정을 해야 되고,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 했을까.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노하우가 없었어요, 저희가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, 그리고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봉사자들 모집하는 거라든가,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인생샷을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이나 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뭐 그 예상을 해보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모두가 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성김으로 성김의 자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했고요.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게 뭐 힘들다기보다는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민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날씨가 더워서 예,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시고 오고 또 가시는 그런 과정이 조금 저희가 염려를 하지 않았었나.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아주 도움이 많았고요. 과정에서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. 뭐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거 찍어라 저거 찍어라 그래서 저 기분이 좋았죠. 아니, 앞에서 웃으라고 그랬어서 웃다 보니까 웃음이 여기서 나온 줄 알았더니요. 여기서 웃음이 한 번 나 가슴에서 나오면서 근치지 않았고요. 아주 힘들었는데 그 순간을 찍었고 인상이 좀 고약하니 찍혀졌더라고요. 그래서 아 웃음 진짜 웃을 때는 안 찍었는데 그 순간에 운이라고 그냥 못 찍고 좀 노출했다가 어찌 그래도 잘 찍어졌더라고요. 감사하게요. 네,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참여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사진 찍을 때 보면 경직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막 웃으세요, 뭐 하세요, 막 그러고 하니까 이렇게 아까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웃음이 막 나서 너무 좋았다. 그리고 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다.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그리고 또 촬영해 주시는 분들도 열심히 막 하루 종일 하시느라고 힘드셨거든요. 그 하면서 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자들이 같이 하다 보니 그 사진 찍
하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같이 동요가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와서 영정사진만 찍고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와서 이렇게 나를 대접해주고 이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에 대한 기쁨을 가지신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람이 되게 컸어요. 아, 이런 사업을 좀 꾸준하게 하면 너무 좋겠다. 아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헤어 하시는 우리 헤어 메이크업 그 한성대학교 학생들하고 교수님 두 분이 오셨거든요. 그랬는데 그 우리 교수님도 헤어에 전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. 그런데 그분 말씀이 아 하면서도 자, 내 엄마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 주변에 가까운 친척들 을 생각하면서 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이 컸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은 봉사해 주실 의향이 있느냐고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얼마든지 참석을 하겠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고요. 그리고 아마 내년이나 뭐 후년이나 예를 들어 다시 한다고 해도 다시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지 않겠나. 아니면은 뭐 번호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예, 그럴 정도의 큰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처음이었지만 뭐 과정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런 참석도 좀 안 해봤던 거고.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봉사라면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참석했는데 좋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좀 알려주고 싶고 참석도 같이 하고 싶어도 이번에는 안 된다 해서 많이 이렇게 선전이라고 해야 되나 광고를 제가 하고 있어요. 좋았던 것 같아요. 사진도 이쁘게 잘 나왔고 다음 기회에 저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. 좋은 행사였습니다. 예, 이거는 전적으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. 특별히 저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직접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셔서 우리 시어머니가 사실 고령이신데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. 근데 아 제가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오셨어요. 그래서 너무 기쁘고 이런 자리가 올 줄은 몰랐어요.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신데 사실 마음이 되게 좀 아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막 벅차요 지금 사실은. 그래서 아 우리 주민자치에서 앞으로도 이제 점점 연령이 들고 나이가 들잖아요. 누구든지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디지털 교육하고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보이시 피싱을 많이 이렇게 당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안내, 그러니까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. 1차는 했고요. 이제 2차, 3차 이렇게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거 할 계획입니다. 요즘 이제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키오스크를 사용하잖아요.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걸 잘 사용을 못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할 거고 예, 이렇게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.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말입니다. 성북동 넘어서 성북구를 살아가는 모든 주민분들에게 화양연화의 순간이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. 인생샷 파이팅!